자,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참이 화나는 일인데, 어제 사당동에 이제 수해 현장에 그 국민의힘 비대위가 저 발족하는 처음으로 이제 공개 행사를 한 겁니다. 공개 행사를 해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일단 처음부터 주호영 그저이 위원장이 의원들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뭐 잡담하지 마시고 농담도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것할 때부터 그렇죠. 아니 무슨 애들인가? 그렇게 했어요. 설마 의원들이 저렇게 하겠나래요 했는데 아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 봉사 들어가기 저또 전에 사고를 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김성원 의원 누굽니까? 김성환 의원이요. 재선 의원이에요. 지역구가 동두천 연천입니다. 동두천 연천이고 1973년생 우리 나이로 한50 됐어요. 근데 부친이 동두천 시의원을 했네요. 그 부친. 의장도 했던 예.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데 김성환 의원은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아, 보좌관 그렇군요. 출신. 그래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도 하다가 20대 국회 2016년에 자신의 고향인 동두천 연천에서 당선돼서 처음 배지를 달았고, 2020년 총선에서 재선이 됐고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도 지냈고요. 그때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할 때잖아요. 아, 그럴 땐가요? 예. 그래서 측근이에요, 예, 사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때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였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참, 진짜, 비가 왔으면 사진이 더잘 나왔을 텐데. 아, 참.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부 망천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태호 의원. 예,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맞아요. 시점이었는데, 예, 어디서 이부 망천. 그러니까 이혼하면 서울 저기 한그 양천구 목동 정도에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은 경기도 부천으로 부천으로 가게 하고. 되고, 망하게 되면 인천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부천에 있는 사람들은 다뭐 땅 권유 조치 해갖고 자진탈당했어요. 자진탈당했죠. 자진탈당했어요. 다음에 한 그러니까 7개월 뒤에 또 복당했어요. 왜 7개월에 복당을 했는데 하여간 그때 자진탈당입니다.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런데 뭐 그런데 그 일의 최대의 망언이 요번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금 비대위가 일단 떴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긴장감을 안 갖고 없어요. 있다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거다. 진짜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정말 죽었다 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노감들 많이 갖고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제 주호영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터졌으면 본인이 탁 선을 긋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자들 뭐라고 했냐면 아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야. 더군다나 또 기자들한테 아니 기자들은 그래 뭐 카메라 들이대면 이런 거 없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또 기자들한테 또 겁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 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 이게 완전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자, 뭐 어제 참 도대체 뭐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참 이걸 겪으면 지난번 뭐 권성동 대표의 문자도 있었고 했지만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강이 이건 정말 땅에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내분 속에서 수습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비대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구성도 못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만 이제 선임이 된 거고,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서 첫 번째 외부 행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그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가갖고 공감하고 덜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대민 봉사를 나간 자리에서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농담입니까? 이게 농담입니까? 농담도요. 다그 상황에 따라서 그 농담이 있어야지 그 듣는 사람을 웃게 만들죠. 이거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미자 의원이 듣고 나서 조건반사적으로 김성웅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년 됐습니다. 그쪽 이제 포천 쪽에 수해가 많이 와서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요. 취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당시에 이한동 총리가 계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막 그릇들 막 흙탕 그릇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그 앉아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릇을 계속 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누군가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경기도 지사 부인하고 그 국장들 부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봉사하러.
그러더니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 다 쫓아냈어요. 네. 쫓아내고 그 이제 테이블 중앙에 마련해갖고 그분들은 이제 셔틀버스 타고 와요. 네. 그럼 탁 경기도지사 부인 딱 앞에 서고 뒤에 이제 국장 부인들 딱 오더니만은 이제 사진 카메라들 막 네. 이제 장관하고 뭐 봉사 뭐 이렇게 그러시고 네, 네. 하더니 딱 카메라 가니까 자 가시죠. 그래서 아, 가버려. 네. 네. 야 하도 황당해갖고 네. 그러더니 이제 이 그 사모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그런 막 총신 제가 얼굴을 어디서 많이 뵀다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 보니까 이한동 총리 사모님이에요. 아, 사모님이 참, 오셔서 진정성 몸빼 입으시고 몰라요. 그냥 모자 푹 쓰고 하루 종일하고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하루 종일 와서 씨. 나중에 제가 그 관계자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네. 내가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그 저 수액을 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그릇만 씻고 네. 가신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기사로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봉사다. 이게 진짜. 봉사다. 어? 이게 봉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는 봉사의 컨셉 잡은 것부터 잘못됐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 군데 가서 무슨 마이크 잡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렇죠. 진짜 봉사하면 3, 4, 5 나눠서 조짜서 가서 그냥 모르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요 주변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럼요. 국민의힘 의원들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갔다. 다 그 칭찬해 줍니다. 아니, 요새는 다 네? 이게 저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비밀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만 왔다 가면 금방 다 소문 나고요. 네. 오히려 그게 미담 사례가 되는. 그럼요. 미담 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들 아까 현정님 얘기한 거 그때 조금 이제 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런 게 터지냐. 그러니까 황당하죠 본인도. 본인도 황당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기자들한테 좀 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정치인의 운명입니다, 그게. 네. 이게요, 과거에 그, 제가 그 기억나는 게, 2011년 말에 연평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요. 또. 그때요, 어떤 에피소드가 두 개 있었냐. 그때 인천시장이, 연평도가 인천 관할구역이에요. 그렇죠. 인천시장이 누구였냐면 송영길이었어요. 네, 네. 송영길이 그 현장, 그 포격 현장 가서 뭐 한다고 그러다가요, 그 병 있잖아요, 병. 네. 병이 시커멓게 걸려 있으니까, 네. 야, 이게 진짜 폭탄주네 그랬어요, 송영길이. 폭탄주네. 이게 진짜 폭탄, 폭탄 맞은 술병이다 이거예요. 폭탄주. 이게 진짜 폭탄주대. 그거 자기도 그냥 농담 삼아 한 번에 네. 해본 얘기인데 그게 딱 걸려고 폭탄주 송영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영상 이렇게 보면 폭탄주 송영길이 되는데 네. 그 폭탄주 송영길 뉴스를 덮은 게 뭐냐. 안상수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거기 그 다음 날인가 그 이틀 후에 갔어요. 네.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 그때 제가 다 그 후일담을 들었는데 YTN 카메라 기자가 그 안상수한테 가갖고 대표님 이게 그 포탄 그 껍질인데 뚜껑인데 이게 포탄 그건데 이거를 들고 한번 포즈를 한번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포탄을 쐈다는 거 아니냐고 북한이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이런 포탄을 쏜 거 아니냐고 그 포즈를 한번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안상수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자꾸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연출을 네, 해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포탄이 아니고 그게 보험병이었던 거 아니에요. 옆에 또 군 출신 사람들, 이거 무슨 뭐 몇 미리 포탄이다. 아, 그 옆에 황진아 의원이 네. 삼성 의원인데 삼성 장군 출신인데 또 그 자기 병과가 포병이었어요. 포병. 그러니까 옆에서 설명까지 붙인 거예요. 대표님, 이거는 구경이 몇 미리 미리짜리 뭐 탄피고 뭐 포탄이고 그래갖고 그게 나중에 보험병인지 그게 확인이 돼갖고 그냥 아작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만큼 이런 데 갈 때 진짜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언제 속된 말로 이렇게 그 적이 될지 모릅니다. 네. 하여튼 뭐 참, 어쨌거나 빨리 이런 부분을 빨리 과감하게 비상대책 국민들이 아우 좀 과하네 할 정도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다. 진짜 이 비대위가 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체 타협이 없다. 뭐 오늘 지금 아침에 그 위원장이 뭐 저 윤리에 옮기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마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이님이 어제 방송 종료할 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종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 시작 전에 후원해 주셨고요. 아로미님 고맙습니다. 제갈유정님 감사드립니다. 김선아님 고맙습니다. 김명희님, 또 오렌지 페퍼민트님, 또 참보수님, 강철용님 고맙습니다. 김은주님, 김나나님, 박진아님, 홍빠원님, 때려잡자 공산당님, 네 흐르는 강물처럼님 감사드립니다.
문만기님, 그리고 도치님은 또 자율구독료로 보내주셨고요. 청포도님 감사드립니다. 현정님, 여동현님, 차승현님, 또 따뜻한 햇살님, 그래그래님 감사드리고요. 보니보니님 감사드립니다. 박은경님, 호주에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신정민님 고맙습니다. 울사랑맘님 감사드립니다. 관희님, 황민키님, 이승아님, 레모네이드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네, 분들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더욱 힘내서 내일은 오후 4시에 서종욱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지원님께서 방송해 주시고요. 내일 또 4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